이것처럼 다양한 분수들을 그 상대적인 크기에 따라서 쭉 나열할 수가 있어요. 나열하게 되면 자, 7분의 3보다는 7분의 5가 크고 7분의 5보다는 2분의 3이 더 크고 그리고 2분의 3보다는 2분의 7이 더 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7분의 3과 7분의 5는 서로 분모 같죠? 분모 같으니까 바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7분의 3보다는 7분의 크다 하는 건 7분의 3이라고 하는 것은 0과 1 사이를 7칸으로 나누는 거예요. 7칸으로 나눈 다음에 3은 3칸째, 5는 5칸까지가 7분의 5가 되는 거죠. 자, 2분의 3이라고 하는 것은 2를 3등분, 4등분으로 나누는 거죠. 2를 4등분으로 나누면은 여기 0에서 이만큼 오고 또 0, 여기서 또 이만큼 오고 이만큼 오고 이만큼 오고 4등분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 중에서 3등분이 되는 거니까 2분의 3이 여기가 되는 거고 2분의 7, 3분의 16, 3분의 23도 다 똑같은 개념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해서 그렇게 보면은 이런 분수들도 보면은 서로 간에 크고 작은 수의 차이점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죠? 2분의 7보다는 3분의 16이 더 이 눈금에서 보면 더 멀리 나아간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더 멀리 나아갈까요? 눈금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그러면은 1을 3등분으로 나눠 보세요. 1을 3등분, 한 칸, 두 칸, 3등분. 1과 2 사이도 3등분, 한 칸, 두 칸, 세 칸. 2와 3 사이도 3등분, 한 칸, 세 칸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16칸까지 한번 가보세요. 16칸까지 쭉 가게 되면은 바로 이 지점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3분의 16이 되는 거예요. 왜냐니까 3분의 3이 1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2분의 2가 1이 된 거다 알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이거는 7분의 얼마가 1이 될까요? 그렇죠. 7분의 7이 1이 돼요. 7칸이 나눠진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0과 1 사이의 칸을 7칸으로 나눌 수도 있고 두 칸으로 나눌 수도 있고 세 칸으로 나눌 수도 있고 그죠? 분모의 역할은 0과 1 사이의 칸 나눠진 칸의 수를 의미한다는 거. 그것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